Yeah. 하루 안에 24시간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을 봐 우린 너무 빨라 빠르면 뭘까 비행기도 이젠 옛말이 아닐까 하루 안에 24시간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을 봐 우린 너무 빨라 빠르면 뭘까 비행기도 이젠 옛말이 아닐까 버스 안에서 뉴스 좀 읽다 시간 나면 검색어도 살짝 유튜브 인기 영상 봐봐 요샌 또 이런 게 유행이라나 봐 식당 TV 전문가와 진행자가 나누는 이런저런 대화 그런 것 다 그렇구나 뭐 깍두기에 국밥 뚝배기 처먹 하루라는 거 24시간이야 흔히 아는 정의가 그런 거잖아 예전에는 조금 긴 단위로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 많아진 기사 빨라진 기사 우리는 감정 없는 사진 기사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 다만 변화만이 존재할 뿐이지 하루 안에 24시간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을 봐 우리 너무 빨라 빠르면 뭘까 비행기도 이젠 옛말이 아닐까 하루 안에 24시간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을 봐 우리 너무 빨라 빠르면 뭘까 비행기도 이젠 옛말이 아닐까